그 사이 또 대화를 하고 대화를 많이 네. 조율하면 안 되는데 네. 조율하면 안 되는데 원래 우리 합의를 해버렸어요. 합의를 하면 아 좋구나. 아, 이 작가님과 큐레이터의 부당한 거래가 지금 마치 이 검찰과 그 다음에 대기업의 네,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왜냐면 접점을 찾으면 안 되지 않나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좀 서로 다른 의견들을 얘기해서 좀 대화가 풍성해지고 논의가 풍성해지면 좋겠다 싶었던 게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또 이렇게 그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결혼을 하신다는 그 딱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이해하기 전에는 어떤 근데 그때는 어떻게 이게 사랑이잖아. 어떻게든 이런 게 좋아요. 이런 거 좋아요. 저는 솔직히 그 네. PDF를 받고 있는데 아 진짜 무슨 작가보다 더 낭만적인 표현을 했어요. 아. 솔직히 이렇게 사람이 낭만적이다. 그 기반에 있으면서도 역시 미술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다. 아, 오히려 작가보다 낭만적이다. 네. 솔직히 저는 코로나 시대의 사랑이라는 제목 네. 뒤에 사랑이 빠지고 다른 단어가 들어가도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기획이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뭐 사랑을 이렇게 캐치를 하시니 네. 감성이 되게 있으시구나 예, 이런 느낌이 들었죠. 그 분량을 좀 하셔야 되니까 바이러스의 짝사랑, 바이러스의 짝사랑. 저는 사랑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 선생님께서 너무 정확히 제가 얘기하고자 했던 거를 찝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코로나 시대의 사랑이라는 거를 처음에 네. 제안을 해주셨을 때 이제 그 콜레라 시대의 사랑이라는 제목만 따오셨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딱 그 저도 역시 사랑이란 단어에 이제 좀 와닿아서 이제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됐고 또 그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해서 이 세상에 나온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인간이 어쨌든 뭐 만들어낸 그런 단백질 덩어리인데 이게 약간 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좀 짝사랑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치는 않지만 그 회의 그때 만나서 막 회의할 때도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저도 막 자료를 보다가 생태학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미 저 코로나 바이러스는 뭐 바이러스는 자기 생태계 안에서 그냥 자기 살던 아이들인데 인간이 그 거길 침범해서 주제종을 가져와서 한 거다 뭐 이런 말씀을 하는데 또 그런 관점을 보니 저도 되게 뒤통수를 맞은 듯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흉격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꼭 우리는 사람은 클린하고 사람은 피해자고 막 이런 관점에서 바이러스를 보는 게 아니라 좀 다른 관점에서 다른 시야에서 보는 관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한번 드렸었고 저는 약간 바이러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억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저는. 그래서 뭔가 인간이 바이러스, 이 코로나를 대하는 것보다 코로나가 어떻게 인간을 대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서 이 작업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뭐 김가람 작가님은 좀 더 뭐 얘기하실 거는 아까 근데 박유리 쌤이 까고 까이는 거 듣고 싶다고 많이 까였거든요. 아, 네. 저랑 그 작업에서 네. 이게 네. 이제 마지막 최종인데 네. 이제 더 바꾸지 말라고 더 바꾸지 말라고 이제 이번엔 이제는 진짜 이제 해야 된다고 네. 처음에 가장 초반부터 아예 계획은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지금 남아 있는 건 그거예요. UV. 그러니까 소독이 되는 방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는 확실했어요. 앞으로의 전시장 형태가 어떻게 변화할지를 고민을 하다가 다른 것들은 다 작품에 손상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소독을 뿌릴 수도 없고 뭐 미술관은 뭐 바닥이나 벽은 할 수 있어도 작품 걸린 상태에서 뭐 걔네들을 다 수정부로 다시 보냈다가 또 다시 걸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가장 그래도 덜 손상시키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UV 소독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맨 처음에 아이디어를 얻은 게 그 아마존 지금 미국에 있는 아마존에서 그 마트 운영하고 있는 부분을 그 UV를 이렇게 달아서 기계 머신을 개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걔가 돌면서 상품들 소독을 이제 사람들 없을 때 하더라고요. 근데 저게 지금 그 사람한테 그 비춰졌을 때
그 아무 해를 끼치지 않는 것도 개발은 됐는데 아직 상용화가 그만큼 되질 않아서 지금 전시장에 있는 거는 일단 인체에는 해로운 건 맞아요. 근데 안전해요. 지금 이게 유리가 한 겹만 있어도 저희는 안전하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긴 한데 그래서 가장 효과적으로 살균 소독을 할 수 있는 걸 만들자 해서 저렇게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갔던 건 그럼 아예 작품 자체가 살균 소독이 되면 이게 미래형 작품이다. 앞으로는 이제 미술관들이 작품을 전시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이제 컬렉팅 할 때 뭐를 보느냐 작품성 플러스에 이제 새로운 기준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소독하기 편한 아니면 소독해도 문제 없는. 그래서 지금 저기 보시는 겉면이 스테인리스 스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약간 미래의 작품과 전시장 형태는 어떻게 될지 이제 그 포인트가 생겨나기 시작했죠. 근데 보여지는 시각적 형태는 좀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막 인테리어 공사 여기 다 뒤집어엎겠다고 막 그러는데 막 진짜 이랬어. 그런 거는 작은 데서 비용도 얼마인데 그거를 막 벽에 심어가지고 매립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정말 하겠다고 막 하시는 거예요. 뭐, 잘 말리셨네요. 네. 아, 이거 나중에 국립현대 네. 가시면 하시라고. 그리고 여기는 짜끔하게 하지만 우리는 가성비가 되니까 최소한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되게 욕심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최소한으로 가장 효과는 그러면서 크게 내래. 그거는 난 하면 안 되지만 근데 믿음은 있거든요. 항상 그렇게 해내시니까 그런 거를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스티브 잡스 같은 분이고요. 스티브 워즈니악 같은 분이죠. 스티브 잡스가 만든 게 없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죽었잖아요. 아, 저 단명. 스티브 워즈니악은 지금도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아, 스티브 잡스는 스티브 워즈니악이 만든 게 팔릴 거라는 생각을 한 거죠. 계속해서 돈을 조금만 주면서 사람을 끌린다. 스티브 워즈니악. 스티브 워즈니악이 이게 지금까지 중요한 사기를 한 10개 이상 쳤죠. 아. 네. 그래서 전형적인 스티브 잡스였고 스티브 워즈니악 오래 사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큰 돈은 여기서 보세요.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쵸, 지금 되게 좋아. 잡스니트가요. 아무튼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또 되게 많은 아이디어를 내셨지만 또 비현실적인 부분을 제가 쳐내는 것들이 꽤 있었어서 똑같아. 내가 스티브 워즈니악이 만든 걸 비현실적으로 다 쳐냈다고 맨날 스티브 잡스가 그랬거든. 그리고 이제 하도 관련된 뭐 이제 요새는 유튜브도 정보들이 정말 고퀄로 너무 좋은 거 많잖아요. 책 읽고 막 그거 계속 이제 그만하라. 너무 이제 정보, 인풋 이제 너무 인풋이도 너무 많으면 또 상상력을 해쳐버리니까 어느 정도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와중에 교수님 책도 사서 읽으셨고 그러니까요 복 받으실 거 좀 이따가 질문할 거 많아요 좀 이따 준비돼 있어요 네 준비돼 있어요 지금 개인 Q&A까지 네 준비돼 있어요 미천이 다 드러나겠다. 네, 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만드는 과정에서의 힘든 얘기는 또 이제 네, 길게 네. 할 건 아니고 네. 어쨌든 이렇게 최종적으로는 진짜 좋은 작업이 전 나왔다고 이제 자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네.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제 각각 개별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렇게 봤을 때 교수님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짧게지만 또 전시를 쭉 보고 이런 코멘트들을 들었을 때 좀 어떤 1차적으로는 그런 사랑의 감정이 투영된 작업이라고 좀 먼저 공감이 좀 되시는지 그리고 아, 공감도 못한다고 생각을 하셔서 이걸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게 제 사이코패스 아닌데요 네, 네. 네. 그렇게 사랑이랑 감정과 어떤 부분이 또 이렇게 연결 좀 시킬 수 있을지 개별적으로 그런 거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